안녕하세요. 악의 궤전이라고 하는 책을 현재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악의 궤전이라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악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더 나쁜 악인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다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이제 바깥에서 보는 이제 강력계 형사 그리고 조직폭력배 이 둘의 신분을 보면 뭐, 한 명은 경찰이고, 한 명은 범죄자죠. 근데, 그 신분증을 걷어내고,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저 사람이, 조직폭력배인지, 아니면 강력계 형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한쪽은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칼을 예를 들면, 칼을, 요리사에게 쥐어주면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칼이 주어지면 그건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정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실천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다라는 건 경제적으로 긴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시기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자기의 직장, 자기의 자리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기 때는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좀더 현실에서 뭔가 모험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냐? 자산 시장에서요. 내 돈을 끄집어내서 크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큰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장 생활, 노동 시장에서는 더욱더 도전하고 좀더 땀을 흘리고 좀더 열심히 움직이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 그렇게 하지만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삶에 이렇게 철학이 되고 또 가치관이 되면 뭐삶 자체가 나름 그래도 보람이 있고 의미 있게 흘러갈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며칠 전하고 오늘하고 또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제 다니는 회사에 이제 위치가 이제 이 교대 법원 앞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나름 그래도 2022년 뭐 11월 뭐 교대에서 마지막 근무하는 것들을 나름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서 저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뭐 미국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를 찍으면서 뭐 나스닥이 상장하고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안 올리거나 아니면 매우 적게 올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바라는 게 많으면 그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없이 무너지거나 의지가 꺾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당연한 얘기 있잖아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나치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고 이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풀려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겨울이 지나고 다음 연도가 넘어가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실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졌다고 하죠. 근데 뭐 묵묵히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면서 기다리고 버텼던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도 그 포로수용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도 가졌다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지겹고 답답하고 뻔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걸 너무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절길거리들, 절길 구상들을 좀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온라인 유통에서 뭐 답답한 것도 있고 생각처럼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들도 되게 많죠. 근데 그런 안에서 뭐 나름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저는 제 나름의 이제 숙제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 거죠. 숙제라는 게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활비를 만들기 위한 생계 활동들도 하는 거고 또이 안에서 뭔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배워나가는 노력들도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뭐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루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남들도 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걸 받아들여야죠. 뭐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제가 제 자신한테 좀 하고 싶은 거죠. 뭐 지금 현재는 뭐 기시 유스케의 뭐 악의 교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스미라고 하는 매우 잘생긴 남자 교사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있는 뭐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엄청난 이제 사륙전을 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교사 상식적이지 않은
학생 자기에게 책임을 당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살인을 즐기는 그런 괴물일 뿐인 거죠. 근데 그 괴물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 괴물이 누가 됩니까? 내 스스로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욕심을 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혼을 내면서 어쩌면 내 자신이 또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경계하고 명심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답답하다, 재미도 없다 이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읽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시 유스케의 검은 집이란 책도 있고요. 뭐 악의 교전이란 책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그 뭡니까? 뭐 이케이도 준의 뭐 이케이도 준의 이제 아주 유명한 책 있잖아요. 환자와 나오키. 그리고 뭐 환자와 나오키뿐만 아니라 이케이도 준의 뭐 미낭도 있고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작품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뭐 드라마로는 최근에 이제 사채꾼 우시지마나 아니면 감사법인이나 뭐 학계닦아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뭐 그리고 뭐 여왕의 교실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직장의 신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들도 우리에게 많은 알림, 가르침, 깨우침을 주는 드라마 및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뭡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도박을 좋아라 하는 카이지 시리즈도 있습니다. 카이지 시리즈 만화로 봐도 좋고요. 아니면 뭐 영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만화 영화로 보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뭐 작품들이 전부 다 뭐냐? 일본의 경제가 과거보다 이렇게 많이 침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야반도주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 작품들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죠. 근데 그게 우리 지금 현재는 뭐 아주 뭐 별것 없는 매우 이렇게 보잘것 없는 하찮은 얘기들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골목에서 뭐 세탁소를 30년 40년 한 사람을 보면 매우 우습게 보이잖아요. 근데 송대를 까고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매일같이 하는 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뻔해 보이는 그런 일상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 이 나라를 지켜준 거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참 부끄럽고 한심하고 답답하지만 아주 작은 티끌만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절대로 잊지 않고 뭐 계속해서 뭐 그런 마음을 실천할 날을 뭐 기다리고 있고 또 조금씩은 실천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무리하게 욕심 부려서 탐욕을 부려서 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시 유스케의 검은 집 그리고 악의 교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추천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